네, 안녕하세요. 골수에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실업지표가 개선되고 기술주 그리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반등을 하면서 4거래일 만에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테이퍼링 우려 속에서 또 5월 들어서는 경제지표들이 다소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한 이후 현재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 초반 3200선 가까이 다가섰다가 현재는 0.3% 상승폭으로 3170선 초반대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수가 함께 힘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지만 역시 0.1%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삼성전자가 4거래일 만에 다시 8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내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뉴욕 기술주의 반등 그리고 투자 기대감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반영되면서 반도체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자동차 그리고 게임주 등 오늘 많은 섹터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철강이나 여행, 소비주 등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이 밀리고 있는 만큼 오늘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고민 해결해 보시고 수익 날 수 있는 전략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네이버 TV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무료 시황 정보들,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문자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선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수가 오늘 상승하는가 싶더니 다시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전일 미 증시부터 정리를 좀 하고 가자면 전일 미 증시는 말씀하셨다시피 고용지표와 국채금리가 좀 하락을 보였고요.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주 연속으로 하락을 보이면서 좀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1.63% 선에서 마감을 했고 대형 기술주들이 반등을 보였고요. 이에 3대 지수 모두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좀 강세를 이어갔는데 지금은 조금 떨어지고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회담에서는 이제 백신 그리고 반도체, 북한 관련 문제들이 중심적 의제로 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철도, DMZ공원 등의 대북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백신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시장 약세로 좀 낙폭이 컸었던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주들이 반등을 보여줬는데 이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주들은 단기가 아니라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원자재 가격이 잠시 주춤하면서 관련주들도 잠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관심 가지고 보셨던 원자재 관련주들이 있으시면 이 조정을 보일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서 이 원자재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이 거래도 줄고 변동성도 줄어서 좀 단기로 매매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코스피 318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990포인트 안착을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성과 SK 등 한국 4대 그룹이 발표할 투자 규모가 한 40조 원 정도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수혜 예상이 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대북주, 백신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 관심 가져보시고요. 반도체와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만큼 장기적인 시선에서 보라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코스피 3180선, 코스닥 990선 지지라인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고스피 종목 리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저희가 또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SL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 이거를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SM의 다음날 했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 관련주도 이제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종목을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L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5월 11일 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5월 11일이고 지금 21일이니까 열흘 됐네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우린 주식하는 사람입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거래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날로 따지면은 한 7거래일 정도 됐네요. 7거래일 정도 만에 23%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최고가가 여기 찍혀 있는 거를 보이실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고가에 들어섰다는 얘기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 추세를 타고 가셨으면 좋겠다. 5일선 이탈할 때까지는 가져가 보시고, 5일선 이탈했을 때 절반 정도 매도를 해보시고, 나머지는 21선 깨지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해보시고 조금 롱텀으로 가져가셔라.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신고가 종목은 좀 오래 가져가시고 신저가 종목은 빨리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지금 이제 뭐 뉴스가 나오고 있고, 새로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 간의 회담, 한미회담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이슈가 돌아오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일정은 돼 있던 일정이고, 우리는 이제 이미 일정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들 수행을 볼 것이다라고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잡고, 지금은 오히려 만약에 이제 이게 5일선이 깨지거나 정고점에서 밀려 내려오면은 일부 차익 실현해야 될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뉴스가 나와서 모두들 알게 됐을 때쯤에는 오히려 차익 실현을 고민해야 되는, 입지를 해야 되나라는 걸 고민해야 될 때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신고가니까 더 오래 가져가세요라고 말씀드리면은 지금 들어갈까요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오늘 또 저희가 종목 말씀드릴 거고, 또 퀴즈 풀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뭐 안 다루는 종목들 하루에 다섯 개 여섯 개 이제 픽에서 뽑혀 나오는, 저희 이제 그 기계에서 기계적으로 뽑혀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만 소개시켜드리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받아보실 수 있는 픽들을 드리니까, 일주일 동안 보내드리니까 많이들 종목들 퀴즈 풀어주셔가지고. 지금 살까요? 이런 질문하지 마시고 지금 살 수 있는 종목들 미리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 SL 수익 인증 있으신 분들도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런 이야기들 가볍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주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움직이고 있고, SL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5일선 이탈 전까지 계속 보유해보라는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종목 리뷰들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여러 가지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정보들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서 입장해 주시고요. QR코드 사용하는 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금요일인 만큼 또 온라인 세미나 일정도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항상 주식할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장이 이제 올라가니까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대북주도 이제 오늘 아침부터 흐름이 좋았고 좋은 뉴스가 있으니까 따라 들어가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자꾸 이제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원칙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너무 쉽게 보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냥 돈 놓고 돈 먹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최근에는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는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부러 여러분들 그렇게 방향성을 만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저희들의 편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정보가 많고 돈 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 이 바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벌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주식시장에 수익을 벌 수 있는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해 볼 수는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보가 많으면 그 사람들이 우위에 있겠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우위에 있겠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우위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수익을 벌 수 있는 이유가 스스로에게 있느냐 고민을 해보시고 없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4시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보를 얻기가 힘들고 돈을 벌기 힘들더라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와서 공부하는 시간과 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금요일이니까 오늘 또 저녁 때 맛있는 술안주 얘기부터 해가지고 재미있는 얘기들도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에 온라인 세미나 일정 예정에 되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부분들 보다 여유롭게도 질문도 하실 수 있고 자세한 내용 드릴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이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가 있는데요. 자,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그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 날짜 오늘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자 5월 22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몇 가지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은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여러 가지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과 함께 중요한 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재밌는 사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이네요. 1번 퀴즈. 글자 수는 총 4개이고 알파벳 2로 시작하는 4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오늘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힌트 한번 첫 번째 들어볼까요? 네, 이 종목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요. 주가는 6,000원대 종목입니다. 최근 라이브 플렉스에서 사명이 변경된 기업이고요. 또 액면병합을 통해서 주가도 600원대에서 6,000원대로 변경이 되어서 이 종목이 좀 낯설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레저 및 기능성 텐트 등을 제조해서 수출하는 텐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고요. 중국 현지 법인에서 제조해서 일본 그리고 북미 등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 생산품으로는 고가의 전문가용, 오토캠핑용 텐트 등이 있고요. 종속회사로는 저축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는 종목이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로 시작하는 4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이름이 왜 이렇게 낯선가 했더니 라이브플렉스의 사명을 변경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관련주로도 엮여 있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원래 이제 라이브플렉스 시절에는 게임주로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있었는데 네. 게임주가 아니고 캠핑 시장과 관련된 텐트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텐트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뭐 아시거나 이제 매매하시지는 않을 텐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시장 안에 이제 아직 부각되지 않은 종목들을 좀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이고, 특히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서 사람들한테 부딪힐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런지 지금 이제 저희가 여의도 쪽에 나가보면은 네. 거의 뭐 평일에 그렇게 그 사람들 여유로운 한강에? 이제
그럼요, 한강이에요. 네, 거기 완전 빽빽하죠. 팔자 좋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네, 이평일에 텐트가 그냥 거의 뭐 스타크래프트에 많이 지대 깔리듯이 쭉 이제 텐트가 이제 평일에도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요즘은 이제 옛날같이 이제 텐트를 다 사서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은 렌트를 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제 캠핑업 같은 것들이 확실히 조금 옛날에 이제 1박 2일이 하고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그 이후에 캠핑이 풍이 불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텐트 수요가 많이 늘었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어디 단체로 가기도 힘들고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가기 힘드니까 그냥 우리끼리 텐트 치고 살자 하면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그렇게 네. 이제 조금 바람을 쐬야 되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도 수혜를 좀 받고 최근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이익 흑자를 전환했는데 대신 이제 영업이익 흑자 전환한 거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한 거지만 이제까지 적자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사실 전반적으로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정답을 아시더라도 중장기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단기 관점에서 유효한 종목이다라는 측면도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내가 단기 매매를 할 포지션일 경우에만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핑하니까 저도 최근에 원터치 텐트를 대여해서 한강에 가서 이렇게 펴놓고 논 적이 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텐트가 굴러갈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텐트 캠핑 관심이 없으신가요? 저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진짜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걸어가지고 구두정주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텐트랑 다 매가지고 에어매트랑 다 매가지고 메고 이제 산 속에 이제 이렇게 저기 이제 가면은 이제 자전거 길을 따라가거든요. 오. 옆에 이제 이제 조금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텐트 깔아놓고 이제 밤에 자고 있으면 고라니 와서 문 두드리고 하면은 아이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이제 뭐 그렇죠. 네. 자고 있으면 이제 뭐 네. 멧돼지 와가지고 한 번씩 이제 음식 한번 나눠 먹고 캠핑 음식 나눠 먹고 이제 네. 뭐 야자 트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캠핑했던 기억도 있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자고 있으면 새벽에 자고 있어 아침에 이렇게 눈 뜰 때쯤 되면은 그 명당 이제 웬만한 자리가 괜찮은데 제가 잘 거 아닙니까? 산이에요 거기가? 아니 산보다는 주로 자전거 길을 따라 산도 있고 주로 이제 강길을 따라가고 네. 합니다. 한강도 지나가고 낙동강 이제 강길을 주로 따라가요. 산길도 좀 있는데 그런데 이제 텐트 쳐놓고 있으면 고라니나 꿩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쪼아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많이들 텐트 치고 이렇게 좀 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좀 관심을 가져 봄직한 우리 아직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은 종목이니까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1월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좀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캠핑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종목도 관련해서 좀 나중에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텐트 캠핑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1호 시작된 네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이름 힌트 없을까요? 이름 힌트요? 네. 이름 힌트를 굳이 드리자면은 네. 앞에 있는 건 영어 두 글자입니다. 뒤에 있는 건 한글 두 글자입니다. 앞에 있는 영어 두 글자 저희가 이제 저희 시대의 여신 3인방 여신이 있는 그룹 S땡S라고 네.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앞에 이제 스펠링은 다 아실 것이고 뒤에 있는 두 글자도 여러분들 이제 영화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네모난 공간에 갇혀가지고 탈출하는 영화 그런 영화도 있고 잘 모르시겠다 하면은 이렇게 아홉 칸짜리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그림 맞추는 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부르는 이제 명칭이니까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는 네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름 힌트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1차 힌트 여기까지 들어보고 잠시 뒤에 2차 힌트 들어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96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베셀 매수가 6,000원, 비중 30%입니다. 계속 밀리는데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지 보유해도 될지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이 종목이 올해 2월 들어서 최고가를 찍고 나서 계속 몇 달 동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880원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매도 전략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를 하는 종목인데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정부 주도의 자율 비행 개인 항공기에 대한 이제 개발의 핵심 사다 관련 사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제 수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는데 사실은 차트상만 보면은 약간 이제 느낌적 느낌이 나는 종목이죠. 보시면은 슈팅 나오기 전에 이제 한참 매집을 한 다음에 올라갈 때 뉴스 띄워놓고 올린 다음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자리가 그러니까 이 매집했던 물량들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손을 좀, 큰 손들이 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추세가 지금 많이 꺾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도 지금 좋은 상황도 아니시고 여기가 지금 매수가시거든요. 지켜줘야 될 61선에서 깎여지고 전저점 5천 최소한 이제 이 종목이 살려면은 5,300원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왔어야 했는데 이 자리도 깨고 장기 2평대까지 다 깨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내려오면 4,000원까지 내려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거품이 끼기 전 라인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좀 정리를 하셨다가 4,000원대 지지 나오는 거 확인하고 재차 진입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매집을 할 때 이 매집 구간은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죠. 근데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큰손 형님들, 세력 형님들도 다 매집을 한 다음에 슈팅을 한 다음에 차익 실현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겪거든요. 근데 우리는 빨리 돈을 벌려는 생각만 하니까 자꾸 슈팅 나온 종목들만 좀 따라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있고 슈팅 나온 종목 따라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 매매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손절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간 단기 슈팅을 보고 들어가신 이상 손절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정리를 좀 하시고 만약에 관심 있으면 4,000원 인근에서 다시 한번 좀 노려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다시 매수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4,000원 부근에서 접근해보자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7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스컴 매수하고 싶은데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LG와 관련주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올해 들어서 상승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위스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성 수지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LG화학 관련주인지도 문의를 주셨는데 LG화학 관련주가 맞습니다. LG화학의 협력업체인데 LG화학의 ABS 수지 그리고 EP 수지 등의 컴파운딩 가공을 좀 대행하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4월쯤에 상승이 나온 이슈는 LG화학 관련해서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급등이 한 차례 나와준 바 있는데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아래로 좀 파동이 크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또 이 종목이 시총을 보게 되면은 682억으로 그렇게 시총이 큰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래에서 잡지 않으시면은 좀 위에 물려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종목이 재무도 뭐 정말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 한 해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면 그 다음에 적자, 흑자, 적자 이런 식으로 좀 퐁당퐁당 보이고 있는데 매수를 원하신다면 좀 조정이 조금 더 나왔을 때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이 종목은 좀 단기 혹은 중기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를 한번 잡아드리면 1차적으로 큰 비중으로 넣지 마시고요. 비중이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총이 적으니까 비중은 한 5% 정도 한 4,200원 부근 오면은 1차 매수 진입이 가능하실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매수를 섣불리 하지 마시고 한 3,800원 부근 지지가 나와주는지 체크를 하신 이후에 그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짧게 그냥 손절을 잡고 나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800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3,600원 부근 이탈 시 손절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은 단기에서 중기 정도로만 보시고요. 4,500원 부근에서 비중 5%만 매수를 하신 다음에 만약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3,800원이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진행해 보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07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 그린푸드 매수가 1,800원 비중 10%입니다. 코로나19도 백신 접종으로 진정되어 가고 있는데 장기적 전망이 어떤가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식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다가 지난주부터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500원 부근인데요. 이 종목은 전망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최근에 다뤘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네. 지난날 말인가 제가 이제 뭐 노트북이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네네, 이제 이랬던 맞아요. 기억이 좀 나는데 네. 일단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단체급식을 좀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대학이라든지 뭐 초중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들 그리고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급식을 하는 회사들도 지금 이제 출근을 안 하시거나 등교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마다 뭐 초등학교 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월수금 등교하고 한목 등교 이런 학생들도 있고 뭐 오전만 하고 가는 거 오후 이제 파트타임 요즘 뭐 등교도 파트타임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체 급식 같은 게 이제 확실히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까지는 조금 실적도 조금 부진한 부분들도 있고 했지만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는 좀 단체에 이제 놀러 가가지고 케이터링 부르고 이런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서 코로나 이후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재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PBR 0.57 정도밖에 안 되는 저평가 종목 지금 뭐 성상가치만큼도 안 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전에 미리 좀 선점해보라는 측면 저희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추세대를 보시면 차트도 장기적으로 하락하다가 이제 3월달에 작년 3월달에 급락 한번 하고 추세를 돌리고 있는 오히려 그때 급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승 추세로 좀 돌아가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27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강스템 바이오텍 매수가 7,261원, 비중 30%입니다. 오늘 더 많이 빠지네요. 어떻게 합니까? 꼭꼭 좀 봐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무려 8%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점이 좀 이탈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강스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뭐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주로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아토피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3상을 승인을 받았는데 그날이 5월 7일이었거든요. 갭상승 이후에 또 음봉을 보이면서 저점을 깨면서 쭉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좀 조정이 나와서 7276님께서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음봉이 좀 크게 뜨고는 있긴 한데 거래가 실려서 하락이 나오는 거는 지금 아니기 때문에 크게 좀 걱정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지만 저점 만약에 4,900원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4,900원 일단 지지가 나와주는데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다음 주에 이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6,400원 부근까지는 또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근에서 일단 비중을 좀 일부 축소를 해주신 다음에 나머지 비중으로 매수가 부근까지는 또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7,260원인데 7,300원까지는 또 반등이 낮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6,500원, 6,400원 부근 오면 일단은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해주시고 거기서 또 7,300원까지 반등이 낮은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30%셔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지지가 나와주는지 체크하시는 정도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비중을 늘리셨다가 저점 4,9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손절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또 부담이 되실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반등을 좀 체크, 지지 그리고 반등을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6,400원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요. 매수가까지 보유해보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상담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의 픽 힌트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1번, 2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앞에 두 글자는 영어, 뒤에 두 글자는 한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다음 힌트 생각하셨나요? 저 종목 진단하느라 바빠가지고요. 정말요? 다음 힌트는 생각한 건 없는데. 아, 정말요? 일단 이제 앞에는 네. 말씀드렸던 영어 두 글자인데 이는 드렸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펠링만 아시면 여러분들 쉬우실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회사들이 이 스펠링을 정말 많이 씁니다. 삼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쓰는 스펠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스펠링. 맨날 힌트 이 알파벳에서 맨날 힌트를 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럼요. 그래서 맨날 나왔어. 예전에 이제 그 이런 이제 힌트를 저희가 공모를 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 알파벳에 대해서 네. 어떤 분이 그런 이제 힌트를 내보라고 말씀을 했던 게 있어요. 진짜요? 뭐요? 여자분들이 이제 몸매 좋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이런 라인이다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누군가 시청자님께서 힌트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요즘 큰일 나기 때문에 척척척 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이런 힌트가 어떠냐라고 추천을 해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 스펠링 하나 어르시고 뒤인 두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떤 이제 조각을 맞추는 이제 그런 장난감 어린 아이들의 지능과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정육면체의 이제 놀이기구를 얘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 회사뿐만 아니라 이 이름을 쓰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땡땡 엔터라고 해가지고 뭐 여자 아이들 이런 이제 그 그룹사가 있는 땡땡 엔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이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정답이 선착순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정답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또 종목을 보내드릴 거니까 많이들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고 또 오늘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정답 모르겠다 하시면 오늘 저녁 때 술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안주들 써서 보내주셔도 제가 오늘 저녁 안주로 픽한 음식이면 네. 종목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모르겠다 하시면 맛있는 안주를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전략적인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너무 식상한 메뉴 말고 좀 새로운 메뉴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원래 인생은 식상한 겁니다. 매일같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식상한 라이프. 근데 그 식상한 와중에서도 오늘 땡기는 게 있습니다. 항상. 그 오늘 땡기는 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제 저같이 덩어리가 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장 지방이 항상 뱃속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네. 배고픔을 잘 못 느낍니다. 진짜요? 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잘 못 느끼고 실제로 식욕이 많지 않습니다. 입에 넣기 시작하면 그냥 있는 걸 먹을 뿐이에요. 먹을 뿐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저녁 때 생각하면 지금 제가 앉아가지고 거기서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생각난 메뉴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은 오늘 저녁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안주거리도 하나 떠서 보내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외로 식욕이 없다고 하십니다. 식욕이 없는 이영 전문가님의 식욕을 돋굴 수 있는 그런 메뉴를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께는 오늘 저희가 정답 저희가 좀 채택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정말 잘 좀 머리를 굴려보셔서 여러 가지 문자들 잘 보내주시고요. 자, 이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 자 힌트 많이 드렸으니까 여러 가지 단어들 잘 조합을 해주셔서 정답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단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한양 ENG 16,426원, 비중 19%입니다. 올해 3월 달에 장기 투자 목표로 선택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갈지 매도가 측정을 못하겠습니다. 장기 투자라면 더 들고 있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19,850원입니다. 오늘 수익 중이시긴 한데 5% 이상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장기로 본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장기로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된 테마가 굉장히 많거든요. 반도체 장비로도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또 원자력 발전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또 우주항공산업 테마로도 분류가 되는데 이러한 이슈들만 그냥 테마만 생각을 하셔도 이 종목은 계속해서 가져가 보셔도 좋은데 재무도 이 종목이 계속해서 영업이익도 흑자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16,500원이시면 매수가가 그렇게 높으신 편은 아니시거든요. 계속해서 수익권 유지하면서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 또 5% 하락을 보이고 있긴 한데 마찬가지로 거래가 실려서 지금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뭐 제가 좀 지금 잡아드리자면 일단 21,000원을 돌파 안착을 하는지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1,500원 부근 돌파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종목 고가가 22,000원인데 22,000원 이상으로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1,000원, 21,500원 돌파 안착을 체크를 해주시고 22,000원 부근에서 일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22,000원 돌파 안착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 다시 한번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21,000원 선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요. 돌파하게 되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상 올라갔을 때는 조금씩 분할 매도 전략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1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산업, 매수가 28,500원, 비중 80%입니다. 한 달째 거래량이 적은데 전기차 관련주로 관심이 돌아올까요? 손절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25,900원이신데 일단 비중이 너무 크시네요. 주가도 좀 지지부진하고 손절 고민해 봐야 되나요?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면은 추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아직도 이제 조금 못 간 종목들도 많이 있고 슈팅 나왔다가 좀 눌림목 주는 종목들은 지금도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사신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일단 전기차 관련주로 엮여서 특히 1월 달에 미국의 이제 그 스타트업 회사 리비안이라는 회사에서 투자 유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때 그 리비안이 회사의 부품을 납품하는 우리 산업이 이제 수혜주가 아닌가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애플카 뉴스 나오면서 같이 움직였던 부분도 있는데 매수가가 사실 좋은 매수가는 아니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할 줄 알고 이때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그때보다 지금은 좀 기다려보셔도 될 만한 게 전저점에서 한번 잡아주는 구간, 이제까지 통상 한 24,000원 구간에서는 이제 지지가 나왔던 구간들이 남아있거든요. 형 구간도 그 인근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던지고 나면은, 반기 바닥을 잡고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정리하기 좀 아까우니까, 현재 구간 보유 의견 말씀드리고, 제 생각에는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 아직도 갈 자리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되고, 대형주들, 우량주들이 많이 움직였다가 지금 조금 이제 주춤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넉 달 정도에서 다섯 달 정도 지금 하락하고 조금 자리를 잡아주는 그 구간들입니다. 좀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방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가 향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손주 아까 24,000원 잡고 깨지기 전까지는 좀 더 끌고 가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모멘텀 아직 살아있고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을 좀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손절가 24,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일단은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029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인트 모바일, 매수가 3만 917원, 비중 20%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내려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주가가 조금씩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오늘 21,2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좀 손실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하반기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제가 신규 상장주를 좀 접근을 하실 때에는 6개월 이상 지난 이후에 보셔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주가를 보니까 작년 말이나 아니면 올해 초에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추가 매수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점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하고 장기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고요. 작년에 대규모 재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지라인부터 먼저 잡아드리자면 2만 원 부근에서는 일단 계속해서 지지가 나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2만 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12,000원 저점까지도 좀 올 수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만 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나와주고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만 원 지지 그리고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한 3만 원에서 3만 1천 원, 그러니까 매수가 부근까지는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좀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지 먼저 체크하시고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을 축소를 해주시는 것이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20%셔서. 그래서 3만 1천 원 부근에서 비중을 줄이시고 또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2만 원 부근,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좀 낮춰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장기로 계속해서 본다면 이 종목도 3만 원대 이상으로도 한번 또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시간은 좀 걸린다라는 거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2만 원 그리고 3만 1천 원 가격대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시간 투자가 필요한 종목이라는 설명을 드려봤고요. 2만 원 지지 여부 체크해 보시고 좀 지지가 되면 한 3만 원 초반대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매수가 부근에서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8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롯데 정밀화학 매수하고 싶은데요. 매수가 궁금합니다. 더 내려간 뒤에 사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매수가 매수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특히 현 시간 아까 이제 오전에 지금 이제 종목을 이제 시장을 좀 브리핑을 하면은 아까 오전만 해도 좀 코스피가 높게는 1% 넘게 상승했었거든요. 고가도 1.13%까지 나왔고 코스닥도 오늘 0.85%까지 나왔는데 지금 둘 다 양시장 다 마이너스예요. 코스닥도 지금 0.28% 마이너스고 코스피도 지금 0.23% 정도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히려 좀 종목 장이 종목 이제 빠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종목들 좀 괜찮은 종목들은 담아볼 수 있는 자리고 요때 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상단 계속 지지 저항을 받던 6만 원대 구간을 한번 돌파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지지를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형 구간에서 분할 매도 생각하시고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오히려 조금 이제 장 초보다 장 후반 지금 조금 이제 마이너스권일 때 차라리 지지해보셔도 괜찮은 종목이고 아예 뭐라 그럴까요? 초기 말해서 돌파하기 전에 이런 구간 사시는 것보다는 돌파한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사는 게 눌림목일 때 오히려 매수 타점이 나쁘지 않는 타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현 구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6만 원 선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2로 시작하는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ES큐브입니다. 네. 일단 가격전부터 말씀드리면 오늘도 저희 시초가 잡아왔습니다. 6,450원이고 현재 6,430원이니까 큰 차이 나지 않고요. 목표가 9,200원, 손절가 5,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 지금 한 차례 이제 급락도 주고 바닥을 좀 잡은 다음에 위로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 다시 전에 이제 바닥을 잡았던 5,000원대 인근 구간, 5,500원 구간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다만 실적이 그렇게 막 긍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 좀 접근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ES큐브였습니다.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라는 의견까지 드렸으니까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바로 오늘 문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안주 굉장히 문자가 많이 와서 저는 메뉴판을 읽는 줄 알았는데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아, 그럼 네, 메뉴판 주문 메뉴판 주세요. 네, 손님 어서 오세요. 잠시만요. 자, 바로 확인해 볼게요. 518님은 매콤한 홍합탕 왔고요. 6044님 크림 파스타에 맥주, 5621번님은 홍합탕과 김치 두루치기와 소주, 그 다음에 0963번님은 닭발, 그리고 0576번님은 떡볶이, 9341번님은 아귀찜. 자. 일단은 오늘 네. 지금 나온 것 중에서는 홍합 그 탕하고 네. 김치 두루치기에다가 소주.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본 중에 충격적인 메뉴를 봤습니다. 뭐요? 맥주에 크림 파스타. 아, 요즘도 그렇게 많이 먹죠. 이게 무슨 어떤 이게 무슨 메뉴죠? 어린 여자분들의 약간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느낌. 좀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모를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짜장면에 막걸리 느낌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니죠. 아닌가? 짜장면에 막걸리랑 비슷한 느낌인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홍합탕과 김치 두루치기 소주 아주 합이 기가 막히네요. 아,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귀여운 이영 전문가님까지라고 해주신 5621번님의 안주가 피게 되었다는 부분 네 아주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문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37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이분은 문자 내용만 봐도 딱 알겠어요. 남자분이신 것 같아요. 여성 전문가님은 설명을 차분하게 잘해주셔서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앵커님의 상의는 빨간색으로 물들었고 화사하게 곱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얘기 쏙 빠졌어가지고. 서운하신가요? 저는 이제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탠다드한 미남형과 스탠다드한 이제 그, 여자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만 다 이제 틈새 시장들이 있거든요. 매니아층을 공략하고 있다. 이제 100kg 이상의 덩치 좋은 남자들 좋아하는 매니아층들이 있습니다. 그 층을 집중 공략하도록 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현명하십니다. 자,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9341번님. 자, 이분은 이제 전문가님께 또 단독으로 보내는 문자여서 자, 오늘 방송 멘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며 신중한 투자를 다짐합니다. 또 이렇게 애청자 분이신가 봐요. 투자에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네요.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주식하는 것 중에 가장 이제 고민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첫째는 시간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휴일이 많거나 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사실 거래일수로 따지면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들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겹다고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몇 달 후에 남의 품에서 커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쉬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나는 그렇게 1년씩, 2년씩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내가 주식을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면 돈이 있는지, 정보가 있는지, 교육이 돼 있는지 그것도 좀 고민하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일 시청하는 애청자분이라는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저희가 다음에 또 정답 그 채택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선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구스웨핑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은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거래소는 장중에 3,198선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보시면 하락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고점과 저점의 갭이 상당합니다. 코스피는 0.2% 하락하면서 3,155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거래소와 흐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970선에 대한 저항을 조금 느끼고 있는 모습인데 96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거래일째 개인과 기관의 싸움입니다. 오늘 보시면 기관은 금융투자 향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외국인이 나서줄까 좀 반신반의 했는데 외국인은 다시 한번 매도로 포지션을 잡습니다. 근데 390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고요. 8거래일째 팔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그렇게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공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은 현재 관망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9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나섰습니다. 중국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비트코인 채굴까지 막을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에서는 디지털 달러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 달러 이상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규제를 조금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쪽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붙고 있습니다. 근데 KCT가 시세가 제일 좋은데요. 오늘 고점 19%까지 나오면서 신고가 라인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현재도 13%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만 원을 터치했고요. 이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신고가 15,600원을 썼고 오늘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온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차군단의 오름세가 무서운데요. 그 중심에 있는 반도체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의 시작 전날 반도체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 반도체 부족에 관해서 이 공급망 안정화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고 로이터통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국내 기업 중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중심 의제 중에 하나인 만큼 시장에서는 이쪽으로 주목도를 조금 쏟아내는 모습인데요. 오늘 중심에 있는 삼성전자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이 종가 기준으로 4거래일 만에 8만 원 선에 다시 한번 안착을 했습니다. 1%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8만 3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SK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인데 그래도 SK하이닉스 오늘 기관이 5거래일째 사는 모습이고요. 이 부품 쪽으로도 시세가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들어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차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차가 지난달 유럽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코로나에 따른 기저 효과와 함께 투싼 전기차를 앞세워서 이 판매에 주력한 결과인데요. 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배 정도 더 팔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오닉 5, EV6 그리고 제네시스의 판매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호조세는 계속될 것이란 분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현대차와 기아 보시면 오늘 흐름 괜찮죠?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이쪽으로 좀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쪽으로 전반적으로 시세가 괜찮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특히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6%의 오름세가 집계가 됩니다. 81,3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밑에 부품 쪽의 시세도 괜찮은 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오늘 분할 재상장된 FNF가 지주회사와 존속회사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속회사인 FNF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신설회사인 FNF는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한 뒤 현재는 상한가가 풀리면서 12%대 급등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